오늘장 공략주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코스파트너스 김진경 본부장 그리고 헤르메스 스타 김시은 연구원 두 분과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지난주 공략주 수익률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경 본부장님의 공략주는 하이비전 시스템이었는데요. 손절가 2만 2천 원 아래로 내려오면서 손절 처리가 됐습니다. 이 종목 다시 한번 점검 도와주시죠. 네, 일단은 손절가가 이탈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이제 정리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전반적으로 좀 시장 자체가 변동성이 많이 큽니다. 그럴 때일수록 종목들의 경우는 이 손절 라인이 꼭 잘 지키면서 리스크 관리에도 더욱더 좀 집중을 하실 필요가 있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좀 추천을 해드렸던 이제 펜오션의 경우를 한번 좀 리뷰를 해드려 볼까 합니다. 일단 펜오션의 경우는 전반적으로 이 바닥권에서 이제 계속적으로 좀 지지라인을 안정적으로 좀 잡아 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특히나 올해 상반기의 경우는 이 중국의 철강 감산이 3월 중순 전후로 마무리가 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이 철강에서 물동량 회복이 좀 기대가 되는데요. 전체적으로 이 철강 수요에 대한 회복 기대감이 좀 나타나고 있고 중국의 완화적인 통화도 좀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그 시황에도 긍정적으로 작용이 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오히려 바닥권이 종목 본다면은 펜오션의 경우도 지금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펜오션 리뷰까지 함께 확인해 봤고요. 두 번째 종목은 김시은 연구원님의 모트렉스입니다. 주간 고가 기준으로 5%대의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고요. 오늘은 매수가 인근에서 등락을 보이고 있는데 전략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죠. 상승됐다가 오늘 모트렉스 주가 흐름 조금 아쉽지만 여전히 자율주행에 대한 시장 성장성은 계속적으로 유효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금일장에서 칩세미디어는 텔레스 같은 주가 시세가 나온 것처럼 여전히 시장에서는 자율주행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나타나고 있고요. 애플이나 인텔, 테슬라 같은 전 세계 자동차 IT 관련 회사가 자율주행에 집중을 하고 있는 만큼 그에 대해서 한번 주목을 해보셔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게다가 자율주행 관련 기업 중에서 실적적으로도 굉장히 견조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도 한번 이제 중장기적으로도 실적적으로도 좋고 산업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꾸준히 모아가셔도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전략 다시 한번 점검해 봤고요. 이어서 이번 주 공략주 또 어떤 종목일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김진경 본부장님은 오늘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나요? 네, 저는 오늘 흥국 F&B를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카페 산업에 필요한 전반적으로 이제 다양한 제품을 공급하는 카페 토탈 솔루션 ODM 기업인데요. 이 흥국의 메이드 브랜드를 런칭을 최근 했습니다. 뭐 커피라든지 음료, 디저트와 같이 카페 운영에 필요한 모든 식음료를 포함하는 카페 토탈 솔루션 브랜드인데 특히 제품 중에서 이 카페 업계에서 인기가 높은 제품들을 모아서 브랜드 런칭하면서 경쟁력을 좀 내세우고 있고요. 특히나 이 브랜드를 런칭하면서 원두 사업에 본격적으로 진출했기 때문에 음료라든지 디저트, 커피 이와 같은 좀 제품들을 통해서 포트폴리오 다각화에 나서는 모습입니다. 자사몰을 통해서 주문도 가능하고 또 홈카페 트렌드를 확대를 하기 위해서 쿠팡이라든지 마켓컬리와 같이 온라인 플랫폼과 협력을 하기로 했었는데요. 원래는 이제 B2B 위주의 사업이 진행되었었는데 이게 B2C로 확대가 되면서 이 홈카페 쪽도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뭐 과일 농축이라든지 원두라든지 소비자를 쉽게 구할 수 있는 그런 제품들을 온라인 채널에서 판매가 확대가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작년 6월에는 이 테일러팜스의 지분을 75%가량 인수했었는데요. 이 테일러라는 브랜드가 워낙에 인지도가 높기 때문에 B2C 채널을 확대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나 이 제품의 경우는 올리브영이라든지 쿠팡이라든지 워낙에 오프라인, 온라인 채널에서도 매출 순위가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올해도 실적에는 긍정적으로 반영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테일러팜스 실적이 작년 3분기부터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올해도 코실적에 대한 기대가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고요. 지금 시장 자체가 조금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래도 완만하게 지지라인을 지켜내면서 우상의 흐름을 좀 이어가려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 속에서는 변동성이 좀 큰 종목보다도 그래도 어느 정도 지지라인을 지켜내는 종목이 지금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오늘 흥국 F&B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의 경우 4,050원에서 4,100원 말씀드리겠고요. 손절가는 3,700원, 목표가 5,000원 제시드리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다음으로 김시은 연구원님은 오늘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나요?
네, 오늘은 아세아 시멘트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건축자재 시멘트나 레미콘 2차 제품 같은 매출 비중이 98%인 만큼 네, 건설업이 좋아지게 되면 그에 대한 수혜를 얻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주택 경기가 활황이고 분양 주택 수가 증가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보니 자연스럽게 건설업이 활황을 띠게 되면 그에 대한 수혜를 얻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특히나 기대가 되고 있는 부분이 시멘트 가격 확대에 따라서 수혜를 얻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시멘트의 주 원료인 유연탄의 그 가격이 지난 1분기 가격이 한 통당 이제 175.6달러였는데 현재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166% 급등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유연탄 가격 상승에 따른 시멘트 가격 인상이 기대가 되고 있고요. 더불어서 이제 건자재나 원자재 가격을 추정을 할 때 운임료 얼마나 올라가는지 확인을 하는데 벌크선 운임 지수가 전년 대비해서 69% 상승하게 되면서 시멘트 가격 추가 인상 가능성도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시멘트 업체가 가격 결정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의 수혜를 얻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더불어서 이제 실벤트 업체 중에서 이제 실적적으로 좋아진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3분기 누적 영업이익이 260%, 당기 순이익이 380% 증가하는 움직임을 보여줬고요. 긍정적인 건설 업황 그리고 시멘트 가격 상승 등에 따라서 실적은 더욱더 확대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선이라든지 부동산 관련 정책 흐름들에 따라서 이제 시세가 분출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대선을 두 달 앞두게 되면서 공약적으로 뭐 부동산을 비롯한 정책 이벤트들이 많이 언급이 되다 보니까 단기적으로 시세 분출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점도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수가는 13만 8천원에서 14만 5천원 사이에서 분할적으로 매수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12만원에서 13만원대 부근에서 많은 매물대가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탄력적으로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절가는 12만 8천원을 제시를 하고 시멘트 업황이 긍정적이고 상단 라인만 떨어진다면 충분히 시세가 나올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다 보니까 목표가는 16만 5천원 제시하겠습니다.